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저번에 영상에서 그 알지 개봉했던 술라나입니다. 술라나인데 제가 이번 구정연휴 때 가족여행을 가가지고 많은 시간을 비운 상황이 돼서 얘를 알집을 지금 네임프 관리 통에다가 넣어놓고 갔어요. 알집을 넣어놓고 가서 습도 조절을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게, 그 전에 있던 사육통 관리통보단 이쪽에 이제 습도 관리가 좀 더 편해서 이쪽으로 옮겨놨고, 지금 뜯어보니까 애들이 다 습화가 돼 있어요. 물론 무정란도 보이고요. 그리고 개체가 많아서 옆으로도 옮겨놨어요. 이렇게 두 군데로 옮겨놓고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삐로삐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애들이 삐져나와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서 빠져서, 예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아시죠? 1번 바닥지에다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애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피아제 스타일보다는 블랙볼,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에코스로만 간단하게 해서 눌렀어요. 눌러서 애들이 틈틈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중요한 거는 이게 누르는 게 중요한데, 이 누르고 나서 환기가 안 되는 통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얘네들 누르고 나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곰팡이가 잘 피는 거 아시죠? 환기가 잘 돼야 돼. 바닥 안에도 환기가 잘 돼서 공기가 안으로까지 잘 들어가야지 곰팡이나 이런 게 잘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기가 잘 되는 통에, 그죠? 환기가 잘 되는 통으로 큰 통에다가 해놨고요. 얘네 수량은 아시겠지만 보통 뭐 400에서 800? 수량은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지금 해면 스펀지에 이 해면 스펀지를 넣지 않았는데, 해면 스펀지를 넣어도 되고요. 기본 저희가 매일 세팅하는 것처럼 알집 자체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알집 자체로 넣어서 이 알집 자체가 애들이 올라탈 수 있게 미세한 틈, 그러니까 발톱이 잘 걸려요. 그만 림프 관리하는 거 할 때 보면 사킹이나 천이나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또 많이 쓰는 거 있죠. 휴지 같은 거 쓰는 것도 얘네들이 발톱이 잘 걸려서 잘 올라탈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이 해면 스펀지도 그런 이유로 넣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알집 자체만으로도 애들이 쉽게 올라탈 수 있는 거, 거미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올라탈 수 있어서 알집 자체로 넣었고요. 이 안에 털어서 하기가 좀 그래요. 안에도 많이 있어서, 물론 무정란도 있었고 뭐 죽은 애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눌렀는데도 저기 엉덩이만 보이는 거 보이나요? 이놈, 이 조그만 틈 사이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 눌러서 세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눌러서 세팅해서 틈틈 사이로 애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 있다가 못 찾고 물 뿌리거나 뭐 이럴 때, 적시거나 할 때 애들이 뭐 깔려서 죽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눌러서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애들 한 90% 이상, 95% 이상 다 스파로 잘 됐어요. 로스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클린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웬만한 것들을 다 뺐는데, 무정란 같은 것들 한 몇 개 뺐는데 몇 개가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세팅해서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애들이 작은 애들 관리할 때, 그리고 여기 있다가 왜 옮겼어요 갑자기 또.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 관리통에서 여기다 옮긴 거는 제가 며칠 동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매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똑같은 습도 유지나 이런 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뭐 중간중간에 마르면 스펀지를 적셔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게 안 돼서 제가 한 5일 정도 비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관리했고요. 여기다 옮긴 이유는 이제 얘부터 애들이 습화가 되면 애들이 이제 수분을 먹기도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수분이 모자라서 애들이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데 그런 애들은 다리가 조금 오그라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수분을 먹을 수 있게 젖어있는 바닥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습도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습도 관리하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찌꺼기가라, 얘네 탈피껍질이요. 림프에서 스파로 탈피할 때 탈피껍질이나 알들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곰팡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때그때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 전체 관리하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빼서 없어주시고 놔주시면 애들이 유체로 잘 탈피를 할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해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